이런 아, 거는 그래도 화가 확 나더라고. 이런 거는 좀 제가 홍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서 봤습니다. 예, 그 최혜병 사건 왜 특검인가? 김규현 변호사가 네. 최혜병 사건 관련돼 지금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담당인데 김규현 변호사 이제 해병대 병장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해병대 병장 출신인데 사건 일지부터 해가지고 쟁점들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한 굉장히 짧아요. 50몇 페이지밖에 안 돼. 예, 50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제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주말 동안에. 쭉 정리를 하면서 다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요거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저 스픽스 애청자분들도 최혜병 사건 왜 특검인가. 1,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뭐 한다고 제가 무슨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냥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진짜 국가를 지키는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런 거는 좀 기초적으로 사실 파악은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성일종이랄지 이상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홍준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치꾼들의 농간, 그 세치혀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팩트체크를 꼭 좀 해보시라. 성일종 네.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오히려 분노를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상한 소리를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뭐 벌주라고 누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왔어요? 네?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변호사님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법정 전략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SBS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통화를 했다는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물론 다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통화를 했는데 통화할 때 지시사항이 그 보도에 의하면 임성근 1사단장을 빼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혐의 대상에서 누군가를 빼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빼야 된다라는 취지가 그 기존에 하던 주장 있지 않습니까? 하급 장교들, 하급 부사관들까지 다 이 어떤 책임 소재에 넣으면 하급 장교나 하급 부사관들까지 넣으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그 보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성일종 의원이 주장한 거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현장 지휘관이라든가 이런 하급 장교라고 불러야 될까요? 부사관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분들까지 혐의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어떤 법정 전술적 의미는 임성근을 빼기 위한 외압이 아니었던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감성적으로 포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장 지휘관을 빼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혐의 대상에서 그걸 빼라는 현장 지휘관들을? 그런 얘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자기들이 조사본부로 다시 또 이첩을 하잖아요.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현장이 다시 조사본부로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첩을 하죠. 이 사건을.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 지휘관만 때려잡잖아.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렇죠.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사단장 등은 빼버리잖아.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대통령실의 외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일종 등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 결과를 놓으면은 그렇죠. 그 결과를 놓고 주장하자면 네. 대통령실의 외압은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그냥 경로한 것뿐이다.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여러 명이 관여됐던 사건을 뒤늦게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회의실을 하나 잡습니다. 잡아서 관련자들을 다 불러요. 불러서 사실을 일단 들어요. 진실을. 뭐하고 뭐하고 뭐했습니까? 칠판에 막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어느 선까지 책임지실 거예요. 예. 그다음에 왜냐하면 묵비권이라는 게 본인 그래, 권리가 그렇지. 있으니까요. 무슨 예. 조작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예. 들면 예.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분리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예. 이분 묵비하시고 이분은 뭐 하시고 뭐 하시고 예. 뭐 하시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이 죄질을 이렇게 톤다운 시켜봅시다. 오케이. 라고 제안을 하는 식으로 보통은 이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가담한 범죄의 경우에는 정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쪽도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법률 자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빼기 위한 역할 그렇죠. 분담이라든지가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상상을 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는데 아까 최 기자님 얘기하신 거에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이 7월 31일에 누구랑 전화했느냐? 그 폰 내역이 이제 핵심이다. 그렇죠. 구명 청탁을 누구에게 했느냐? 7월 31일, 8월 1일. 그렇죠. 네. 누구랑 전화했는지를 네. 밝혀야 된다. 네. 그럼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한테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릴게요. 폰뿐만이 아니고 행적을 쫓아보세요. 행적. 휴가를 갔기 때문에 행적을 쫓아보면 알아. 누굴 만났나?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걸 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대충 그런 말도 안 되는 소피스트 같은 궤변으로 떼우려고 하고 있는데 변호를 하고 있어요. 다 네. 나서가지고 팩트... 뭐 변호사가 있어갖고 제가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렇죠. 국정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나서 다 나서 죄 나서갖고 변호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팩트임은 강하다. 그 정규재 네. 그 씨가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유지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간다. 유지 비용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네. YUJI 예. 예. 보완도 해야 되고. 예, 보완도 해야 되고. 예. 이게 그 김웅 의원 그러니까 10표 이상 나올 것 같아 이탈표가. 네. 그게 김웅 의원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국힘 의원들 많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잘못의 방조범이 아닌 공범이 된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시 집단이 된다. 네? 억울하게 당한 박정훈 대령을 지켜야지. 네? 대통령 사고 친 것 뒷수습하는 일에 왜 이래 열심히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계속 원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그 이 원제가 계속 붙어다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힘이, 예. 힘의 국민의힘 약점이 의원. 돼버리는 예. 그런 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 나서는 뭐 최재형 의원도 사실은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웅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판사 출신, 검사 출신들은 국민의힘 내에서 비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예. 그리고 저번 지난 총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민주당 뭐 비명행사니 뭐 이래갖고 이럴 때면 혐오 프레임 씌우고 그 국민의힘에 뭐냐 시스템 공천, 조용한 공천 그랬잖아요. 사실 조용한 공천이라 많이 날렸잖아요. 조용히 날렸잖아.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 잠깐 해야 되는데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발언도 좀 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섣부른 발언이었고요. 섣부른 발언이었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